예요. 보시다시피 프리미티브 타입에 대한 예제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죠. 그 중에서 6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지우고 그냥 메인 펑션을 하나 만들어서 메인 펑션 속에 얘를 집어넣어서 바로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풀어보셨나요? 그럼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예제입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그렇죠. 문제 없죠.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false를 넣거나 혹은 true를 넣거나 그러면 정상 없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죠. 불린입니다. 그리고 primitive 타입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복습 삼아 얘기를 하자면은 primitive types 첫째는 numeric 그러니까 i32나 뭐 uac나 이런 것들이고 두 번째는 불린이고 세 번째는 투플이에요. 얘를 프리미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사이즈 더 데이터예요. 사이즈 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프리미티브 타입이 아닌 것들 컴플렉스 타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컴플렉스 타입스. 대표적인 것이 스트럭트와 그리고 뭐가 있나요? 이남 이런 것들이 있죠. 얘네들은 메모리에 들어가는 위치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2학기 첫째 시간, 1학년 2학기 첫째 시간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좀 길어요. 이만큼이네. 그래서 여기에 뭔가를 완성을 해서 밑에가 동작하도록 하란 말이죠. 그럼 your character equal 해서 뭔가를 넣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a 넣어준다거나 그러면 정상적으로 동작하죠. 혹은 숫자 1을 넣어줄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여기다 1, 2, 3, 4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혹은 글자를 여러 개 적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안 되느냐 하니까 is alphabetic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 혹은 is numeric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 이 메소드들은 캐릭터에만 할당되어진 메소드입니다. 근데 얘네는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인용 부호 속에 글자가 하나만 딸랑 있어야지 캐릭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 개 있으면은 글자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더블 인용 부호로 적어야 되고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얘네들은 캐릭터가 아니라 str, ref str이라 그럽니다. str. 그죠? 서로 종류가 다릅니다. 또 ref str하고 string하고도 좀 달라요. 이것도 2학기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캐릭터 얘를 숫자로 변환시킬 수가 있으면은 이전 numeric에 얘가 true가 되고, 그죠? 숫자가 아니고 알파벳이 될 경우는 is alphabetic이 되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이게 되겠죠. 그래서 is alphabetic 예제가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이모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캐릭터들이죠. 캐릭터들. is numeric은 어떻게 되나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돼 있는데 assert 돼 있고 뒤에 느낌표가 나와 있죠. 그거는 이게 값이 얘가 false가 된단 말이에요. false. 그죠? 얘는 숫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얘네들은 다. false가 되니까 assert에서 뒤에 느낌표가 있어서 true가 되는 겁니다. 전체 문장은. 이해되시죠? 요건 나중에 테스트 시간에 자세하게 마찬가지 이것도 2학기에 자세하게 우리 다루게 될 거예요. 주제. 다음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 뭔가를 넣어서 len 이게 동작하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len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어디 쓰이는 거냐니까 셀프를 레퍼런스로 가져오는데 앞에 주어가 되는 게다 이거 스트링이거나 str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얘네들은 ref str이에요. ref str. 그냥 str이 아니라 ref입니다. 요 타입에 대해서는 2학기에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일단 이게 str, ref str이라는 건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 ref str이라는 게 뭔지 그거는 2학기 때 수업을 설명을 합니다. 자, 다음 볼까요? 여기다가 ref str이 아니라 다른 게또 스트링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스트링 넣어볼까요? 스트링 그럼 해서 요렇게 해줘도 됩니다. 요렇게 해주더라도 length가 먹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어
len이라고 메소드는 a가 되는 것이 랩 str일 수도 있고 지금은 스트링이죠. 스트링이라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다음 예제를 볼까요? 스트링과 랩 str의 차이점.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2학기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니까 일단은 아 요건 스트링이구나. 그리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인용 부호만 딸랑 있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거는 스트링이 아니라 랩 str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slice out of array 해서 뭔가 nice slice를 했을 때 이게 2, 3, 4가 출력되도록 해보라는 거예요. 이번에 assert equal이죠, 그죠? 2, 3, 4가 출력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 2, 3, 4가 nice slice에 들어갈까요? 라는 방법은 일단 랩을 넣어주고 다음에 a를 넣어주고 그리고 2, 3, 4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1번부터 해서 어디까지 점 똥똥 찍고 3번, 0, 1, 2, 3,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군요. 이렇게 하면은 4번은 빠지고 2, 3, 4까지만 출력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다섯 번째 엘리먼트죠. 다섯 번째. 4는 네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입니다. 0부터 시작하니까. 그죠? 이것도 포함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퀄로 해주면 되겠죠. 이퀄로 할 때는 3까지만 되겠네. 그죠? 이렇게 하면은 요게, 정확히 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슬라이스를 떼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바로 str입니다. str은 스트링에서 원하는 부분만큼만 떼낸 거예요. 그 원리는 나중에 2학기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main 해서 뭐로 돼 있나요? cat 뭔가를 cat에서 담아서 이게 name을 우리 써야 될거 아니에요? name이랑 있어야 되겠네. name 있어야 되고 그리고 name고 있어야 되고 age도 있어야 되겠네. 그죠? let age 해서 얘도 cat에 뭐가 붙어야 되겠죠. cat에다가 뭘 가져와야지 age가 될까요? 얘잖아요. 얘는 두 번째 엘리먼트니까 1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얘는 첫 번째 엘리먼트니까 0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두 개가 나란히 출력되겠죠. 다음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자 여기다 뭐가 들어가야지 이게 세컨드가 2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럼 넘버에 몇 번째죠? 2가 두 번째 있잖아요. 그러니까 1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넘버에 아 넘버를 적으냐 넘버즈의 1번 얘가 세컨드입니다. 세컨드니까 2와 같죠. 만약에 이게 틀리면은 요게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assert equal 요것도 우리가 테스트 시간에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assert 같은지 아닌지 비교해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지 아닌지 비교해보라는 뜻이고 assert equal에 대한 설명들은 나중에 테스트 시간에 2학기 때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